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임윤아 씨. 저 공주, 저 김성훈입니다. 어떻게 주무시는데 전화드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저기 뭐지 SBS의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임윤아 씨, 생방송이에요? 생방은 아니고요. 녹음입니다. 예, 녹음입니다. 녹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SBS 문화부 기자분들 나와 계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근데 되게 좀 안녕하세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주무셨나 봐요. 제가 어제 집에 5시에 와가지고 새벽. 아이고. 그럼 5시까지 달리신 건가요? 아니요. 역시. 아니, 요즘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서. 네. 아이고, 피곤하신데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근데 자다 받으니까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 저희는 그런가? 영화를 네. 보다가요, 네. 처음에는 윤아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되게 누가 영화 배우가 한 명이 나왔는데 연기를 잘하는데 되게 윤아 씨를 닮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정말 의외였고. 진짜일까요, 이게? 너무 믿지만. 아니요, 진짜 잘하셨어요. 윤아 씨 본인이 이 영화를 해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냥 영화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주연보다는 좀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감독님과 함께 좀 작업을 해보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딱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첫 단추를 잘깬것 같아서 너무나 기뻐요. 어떤 점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어요, 이게? 되게 코믹하고, 어떻게 보면 푼수기도 있고, 뭐 그런 털털하고, 역할이잖아요, 예. 털털하고. 그냥 딱히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냥 이걸 보고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 그것도, 모습이. 평소 모습은 미술만 먹고 이렇게. 참이즈? 천년미. 감독님이 많이 잡아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주에서의 연기는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매번 말하는데 이 훈훈한 분. 진짜. 아니 저는 정말 보람인데.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을 딱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촬영하면서도 이 민영이가 될수 있게끔 뭔가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신 감독님만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딱 감독님 최고치지 칭찬입니다. 않으신 거죠? 잘했어. 그래서 공주는 감독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네, 다음에도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거였구나. 네. 자기자게 또. 근데 저희가 오늘 녹음하다가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마지막에 영화 끝부분에 이제 그 유해진 씨 가족 장영남 씨하고 딸이 잡혀가잖아요. 네. 인질로. 왜 거기 처제는 안 잡혀가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섭섭하지 않았나요?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가 좀 아쉬우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잡혀갈 때는 민영이가 없는 게좀더 그런 가족 애가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장영남 씨 입장에서는 이쁜 저기 동생이 아니에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네. 우리 유해진 씨하고 현빈 씨는 어쨌든 이 배우로서는 선배들이신데 우리 윤아 씨가 네. 이번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쭉 빨아들이셨는지 뭘 배우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두 분이 어땠는지. 그냥 영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너무나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고 대선배님이신데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란히 연기를 마주 앉아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선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첫 번째고요. 어, 정말 툭툭 하는 연기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선배님들도 아직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좀 제가 더 부끄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보면서 신기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기다 뭐 이런 느낌들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너무 첫 영화라 신기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너무나 잘하셔서 아니 어, 영화뿐 아니라 그냥 장영남 언니까지 너무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편하게 만들어주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촬영 안 할 때도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들에서 더 정말 가족들하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유나 씨 복이죠, 뭐 그게 다. 그러니까. 예. 어 정말 정말 복이에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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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씨, 유나 씨 또 주무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잘 쉬시고. 새벽까지요. 새벽까지 달리셨네. 감독님 인터뷰 잘하고 계신 건가요? 걱정되세요. 걱정하세요. 아, 네. 원래 이런 매스컴 상대는 네. 유나 씨가 훨씬 프로우실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몇 가지는 실수 안 하고 딴 얘기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감독님스러 유나 씨가 전화를 받아줘서 편해졌어요. 오, 네, 진짜. 정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짜 멋있어. 다른 영화에서도 꼭 뵙기를. 알았어. 정말 그렇게 친구 같은 감독님이십니다. 네. 알았어. 네. 잘 쉬어. 또 전화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